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당을 들러리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황교안 대표가 오늘 조건을 휘태어 응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했다시피 얼마 전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에 글을 보면 황교안 대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 요구하기보다는 마치 우리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는 듯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 바꾸기와 억지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태도는 정말 이 정당이 어느 나라 정당이고 또 어느 정당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화가 열리면 이제라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